DP 시즌2에서 김누리 역으로 열연한 문상훈 배우는 1991년 5월생으로 올해만 32세입니다. 명문고로 불리는 중동고를 졸업했고 아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키는 180cm이고 몸무게는 추정불가입니다. 그는 올해 2023년 5월 20일 결혼하여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유튜버, 배우, 그리고 콘텐츠 회사 빠더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DP에서 관심병사를 연기했지만 실제로 문상훈은 카투사를 전역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동두천 제210화려교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고 카투사 병영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인싸였습니다. 카투사 병영신문 인터뷰 질문 중에 만약 전역한 뒤 재입대해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그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만 재입대해야 한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예를 들어 재입대를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그럴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재치 있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과거 2014년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인생 상담해주는 문선배 인생상담소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하루에도 10명 넘게 상담을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역 후 적성에 맞지 않은 전공 공부와 편입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할 때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어디에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그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여 길거리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문상훈을 유튜브 세계로 인도해준 사람이 바로 유병재인데요. 문상훈은 2017년 12월 유병재의 유튜브 채널 문학의 밤, NNC 교실 콘텐츠에 출연했고 이를 본 10대, 20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연이 되어 문상훈의 결혼식 사회를 유병재가 직접 봐주며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문상훈이 급속도로 인기와 인지도를 얻었던 것은 한국지리 일타강사 캐릭터 문쌤 때문인데요. 실제 한국지리 일타강사인 이기상 선생님이 직접 문상훈을 언급하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 회장님이 문상훈 배우의 문쌤 연기를 보고 진행 능력이 좋고 전달력이 타고났다고 하며 대치동 1층 카페에서 만나 진지하게 스카우트 의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상훈 배우는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다양한 부캐를 실험하는 유튜버인 그는 이등병의 브이로그라는 컨셉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군복과 군화를 신고 그는 24사단 극진번개 부대 최강포병 3대대 2중대 소속 일병이라고 영상에서 소개했고 부대 내에서 몰래 영상 촬영을 하는 컨셉의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한 브이로그 시청자가 실제 군대에서 찍는다고 오해하여 이를 신고했고 그래서 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문상훈 배우는 다양한 부캐를 시도하면서 많은 짤을 생성해냈는데요. 그 결과 카카오 이모티콘에도 자신의 캐릭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많은 화제를 보이며 10에서 20대 기준 이모티콘 1위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DP 시즌1과 시즌2에서 함께 연기한 손석구 배우가 문상훈 배우의 연기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손석구 배우는 김누리 역할 자체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한 캐릭터여서 쉽지 않았을 텐데 보통 일반인이 겪기 힘든 상황의 연기를 하기 위해 문상훈 배우는 현장에서도 그 감정 상태로 계속 있었고 절제된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석구에 이어 구교환 배우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3회차가 끝난 후에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비로소 편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 몰입이 정말 좋은 배우라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1년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연기를 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연기를 위해 체중 감량을 다이어트를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이었던 박은빈 배우가 본인을 보며 어라? 살 빠지셨죠? 라고 말을 했고 아무도 몰라봐주던 것을 유일하게 알아봐준 박은빈 배우가 너무나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